지난 1탄에서 슈 비거리를 늘리는 8가지 체크리스트 중 3가지를 알아보았으니 나머지 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4. 발력을 이용하라. 발력은 힘의 반작용 또는 힘의 반동으로 해석 가능. 스쿼트 벤치프레스는 슛 비거리와 근력에 대한 논문에서 관련이 없다고 함. 즉, 근력이 높아야 공이 멀리 날아가는 것이 아니고 고관절, 무릎, 발목을 굽혀 하체에서 받은 발력을 상체에 있는 공에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뜻. 내려간 힘. 발력의 힘으로 솟구쳐 올라가며 슛. 스텝을 사용해도 볼 캐치와 동시에 내려가고 내려감과 동시에 솟구쳐 슈팅. 마치 스프링 장난감처럼 빠르게 튀어 올라가며 슈팅. 발력의 힘을 볼에 전달하는 포인트는 볼 캐치와 동시에 내려가고 내려감과 동시에 튀어 올라가는 데 있으니 꼭 동시에라는 말을 기억하시고 특히 점프까지 동작이 끊어지면 슛 비거리가 짧아지니 조심하세요. 5. 무릎, 팔꿈치 관절의 사용법. 슛도 유행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연스러운 내추럴 턴이든 슛 비거리를 늘리기 위한 턴이든 요즘 유행은 힙턴이 분명. 그러나 과거 유행은 몸통을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11자 스탠스와 몸통을 수직 상승. 슛 비거리에는 힙턴이 좋고 안정적 슈팅을 위해서는 몸통을 회전시키지 않는 것이 좋다고 판단. 그러나 개인적인 판단. 팔을 쭉 펴는 180도가 최대 힘이라면 남겨진 70도의 힘으로 펴는 것과 90도의 힘으로 펴는 것과 120도의 힘으로 펴는 것은 다름. 따라서 최대한 슈팅 핸들을 얼굴 가까이 붙이며 슈팅하는 것이 좋다고 이미 1탄에서 설명. 점프 최고 높이까지 뛸 수 있는 무릎의 각도는 110도이며 허벅지가 수평에 가까운 것을 확인 가능. 따라서 허벅지가 수평인 것보다 엉덩이가 내려가거나 올라가면 점프의 힘은 감소됨. 즉, 슛 비거리를 늘리는 데 최상의 조합은 1. 볼캐치와 동시에 아래로 내려가고 2. 그 위치는 바닥과 허벅지가 수평이 될 때까지 3. 허벅지가 바닥과 수평이 되었다 싶으면 동시에 발력을 이용하여 빠르게 수직 상승 4. 이때 슈팅핸드는 몸에 붙이고 5. 자신에게 맞는 타점에서 슈팅하는 것입니다. 6. 빨리 던져라. 슬로우 모션으로 보면 얼마나 빠르게 슈팅하는지 잘 모르는데 정상급 슈터의 슛은 0.78초. 1. 볼을 내리는 딥. 2. 내린 볼을 들어올리는 리프팅 또는 딜리버리. 3. 누구나 슛을 위해 잠시 멈추는 퍼즈 또는 세트포인트. 4. 볼을 손에서 방출하는 릴리즈. 5. 그리고 팔을 쭉 핀 동작을 유지하는 팔로우스루. 이렇게 다섯 동작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슛을 빨리 던져라라는 말의 뜻은 1에서 4까지 동작을 빨리 하라는 뜻. 딥 동작을 세분화하면 1. 패스를 받을 때는 몸 앞에서부터 자신의 몸 안쪽으로 끌어당기는 동작. 2. 이와 동시에 무릎은 구부리고 3. 이와 동시에 엉덩이도 내려가며 4. 이와 동시에 볼도 아래로 내리는 동작. 이렇게 4개의 동작으로 이루어져 있음. 이 4개의 동작을 하나의 동작처럼 해야 빠른 딥 동작. 대부분 패스를 받으면 슈팅핸드가 볼의 측면에 놓이게 됨. 그러나 슈팅핸드가 림을 바라보며 볼캐치를 해야 빠른 슈팅 가능. 두 번째, 리프팅 동작의 빠르기를 비교하기 위해 슈팅 커브를 그려보았는데 원모션 리프팅 동작은 직선으로 가장 빠르기에 한 가지 색깔로 표현. 1.5모션, 2모션의 리프팅 동작은 곡선이며 세트포인트 때 잠시 또는 완전 멈춤 후 릴리즈하기에 두 가지 색깔로 표현. 볼 그립 차이에 따라 슛의 차이도 발생하니 주의 깊게 확인봐라. 몸에서 볼을 멀리 떨어뜨리며 리프팅 동작을 하면 슈팅 커브가 곡선을 그리게 되니 볼 캐치 즉시 손바닥은 림을 바라보고 몸에 슈팅핸드를 붙이며 수직 상승해야 빠른 리프팅 동작이 가능. 세 번째, 잠시 멈추는 퍼즈 또는 세트포인트는 거의 모든 슈터가 아주 찰나의 시간 동안 멈췄다 슛을 쏘게 되는데 잠시 멈추느냐, 완전 멈추느냐, 거의 멈추지 않는 것처럼 구분할 수 있으니 빠른 슈팅을 하려면 이 퍼즈 동작이 없다는 생각으로 슈팅해야 합니다.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도라는 1차 방정식이 생각날 것입니다. 따라서 슛 비거리를 늘리기 위해 1. 딥 2. 리프팅 3. 퍼즈 동작을 빠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공을 림 안으로 눌러라. 볼을 손가락으로 채는 핑거 릴리즈는 슛 비거리뿐 아니라 성공률과도 매우 밀접한 아주 중요한 동작이며 볼을 손가락 끝으로 채야 역회전이 걸리고 비거리가 늘어남. 손톱으로 볼에 스크래치를 내듯이 핑거 릴리즈를 하라라고 가르치면 손가락 관절을 쭉 편 채로 볼을 채는 동호인이 꽤 있는데 손가락 관절을 구부리며 볼을 채야 비거리가 더 늘어남. 따라서 슛 비거리와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1. 손바닥이 천장을 향하게 해야 손목의 회전을 최대치로 사용하게 되고
2. 손가락의 관절을 구부리며 볼을 채는데 3. 마치 볼을 손가락으로 림 안에 넣듯이 하면 됩니다. 영상은 수술하고 난 손가락이 바닥과 수평이지만 손목을 최대한 굽히고 손가락이 바닥으로 향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8. 힘의 전달 방법을 스스로 찾으라. 농구의 슛은 전신 운동이며 신체의 거의 모든 부분이 사용됩니다. 따라서 발끝에서 공까지 힘의 전달이 중간에 끊기거나 멈추면 힘의 전달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니 연습을 통해 슈팅 개수를 늘려가며 그 리듬을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슛 비거리를 늘리는 영업 비밀을 체크리스트 8개로 만들어 공개했으니 꼭 핸드폰에 슬로우 모션으로 촬영하며 슛 비거리가 향상되기 바랍니다. 또한 8개 모두 수정하라는 뜻은 아니고 두세 개만 바뀌어도 슛 비거리가 늘어난 동호인도 많으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